사주에서 태어난 생년에 어떤 글자가 오는지에 따라 사주의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사실 후천적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일단 타고난 성격은 자기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이의 마음이 아니라 동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비견과 겁재 중 겁재가 있는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는 힘이 약합니다. 또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덕이 약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태어난 생년에 식상이 있다면 이것이 상관인지 또는 식신인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이라고 한다면 조상의 공덕을 깨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신이 있다고 한다면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관이 있는 사람은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혹은 물려받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 식신을 깨뜨리는 글자가 왔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는 비록 그 글자가 식신의 에너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식신은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서 상관과 다름없는 모양새가 됩니다. 태어난 생년에 편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책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는 것을 좀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부모님의 교육열과 학구열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학생의 그 타고난 성정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상업적인 에너지를 타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재가 생년에 있을 경우에는 비견이나 겁재가 함께 있는지 또는 다른 기둥에 혹시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견이나 겁재가 없다고 한다면 장사 또는 상업적인 기질을 잘 발휘할 수가 있고 비견 겁재가 있을 때 이 장사나 상업에 대한 흐름이 원만하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나의 형제 자매와 시비, 다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사주에 태어난 생년에 정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올바른 재산, 글자 그대로 부당하거나 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 아래 떳떳하게 올바른 재산을 가진 가풍에서 집안에서 태어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정재의 에너지가 다른 글자로 인해 형, 충, 파, 해를 당했다면 이는 글자의 속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올바른 재산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생년에 정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겁재가 만약 함께 있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거나 혹은 이 재산을 두고 다툼, 시비, 싸움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집안의 자산이나 형세가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태어난 생년에 만약 편관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천간의 극이나 지지의 충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약해지거나 또는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말 그대로 타향살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생년 편관의 영향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내려고 하는 속성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계획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자신의 억제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주 전체의 세력과 에너지들을 이 생년의 편관과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태어난 생년에 정관이 있다면 대체로 타고 태어난 에너지가 유리한 편입니다. 명예가 높거나 혹은 자산이 풍족한 집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관이 상관을 바라보게 되거나 형, 충, 파, 해를 당하는 구조가 된다면
흐름이 달라지겠습니다. 형, 충, 파, 해의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자신의 집안의 수준 또는 명예 또는 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혜택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태어난 생년에 정관이 있는데 만약 비견이 같은 기둥에 있다고 한다면 동생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오빠나 형 또는 누나나 언니의 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어난 생년에 만약 편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조상의 혜택을 받는데 쉽지 않은 모양새가 됩니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가게나 직업을 물려받는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게 되거나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본인도 이 사주의 당사자 역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어난 생년에 편인이 있다고 한다면 편관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멀리 나가서 다양살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겠습니다.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을 일찍 이별해야 하는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태어난 생년에 편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신다면 재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매끄럽지 않은 흐름에 대한 계획 대비를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태어난 생년에 정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고 태어난 집안의 에너지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재성이 만약 태어난 생년에 정인을 간섭하고 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정인이 약하고 재성이 만약 강해진다고 한다면 그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타고 태어난 이 집안의 힘도 약해지고 또 어릴 때부터 책을 멀리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난 띠가 있는 기둥 자체를 연과 지지로 나누어서 위는 연관, 아래는 연지라고 하는데 이 연관과 태어난 날짜의 위에 있는 날을 중심으로 보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 연간과 일간이 만약 극을 하고 연지와 일지가 또 극을 한다고 한다면 삶의 명식에 에너지가 줄어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각자의 사주에 잘 대입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공부의 흐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